이건 토스트가 아닙니다. 빵 말고도 여러 모양이 있는 귀여운 접시인데요. 스타키님께 생일 선물로 받았답니다. 헤헤. 간식을 담아볼까 하다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계란 후라이를 올려보는 거예요. 젠장. 예, 나쁜 말 하면 못 써. 님이 나쁜 짓 하잖아요. 다. 기절 완료. 제가 개우 못 만들긴 하는데 열심히 만들어볼게요. 나는 뭐? 무서워요. 보통은 잠시 뿐이야. 친구한테 가렴. 쟤랑 친구 아니에요. 그럼 소금이랑 친구하자. 싫어. 어? 우리 통했다. 늦었지만 친구할래? 그럴까? 침묵지하네요. 너네 사이좋게 이리 와봐. 갈대가 있단다. 왜? 뭐 먹는 거야? 아까도 먹었잖아요. 촬영 중이야. 조용히 해. 이응 이응. 저는 햇반을 먹어요. 그리고 이런 김치도 먹어요. 와, 먹힌다. 원래 반숙하고 싶었는데 망해서 이렇게 먹을게요. 이따 다시 도전해야겠다. 그만 먹어요. 얘들아, 도망쳐. 그릭 카페 많이 다녀봤지만 가을 감성 자극하는 실패 없는 그릭 요거트 카페. 동생 따라 삼각지로 왔습니다. 동생이 추천한 도토리 카페는 삼각지역 3번 출구로 나와서 도보로 5분 정도 걸렸는데요. 들어가자마자 딱 가을 분위기가 나는가 싶더니 도토리가 못 참고 담아버립니다. 예전 예쁘게 생겼겠죠? 옛날에 사이월드 도토리 시켰는데 도토? 요거트 스프레드 내가 가방을 샀는데 뺏어보니 어라, 사랑의 문장이었어요. 이거 보니까 요즘 편의점 신상인 디지몬 젤리가 생각나서 GS25에서 1500원에 샀습니다. 짱구 젤리는 1800원이던데 300원 저렴하네요. 아, 반투명이라 속이 보이네요. 아구찜과 테일군이에요. 젤리 색도 귀엽고 모양도 별이랑 달이라서 너무 귀여웠어요. 맛은 살짝 신 레몬맛 소다맛이에요. 해, 다 먹었어요. 하나 더 깔까? 과연 여기선 뭐가 나올까요? 제발 귀여운 애 나와라. 느낌이 내 발로 걷는 애예요. 파닥문이라던가 파닥문 같은 거요. 엔젠만 지식의 문장이잖아. 와, 너무 잘 됐어요. 셀린이 가방 뒤에 붙여서 지식과 사랑을 겸비한 팔방미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셀린이야, 어때? 가방은 하자 생겼잖아요.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어쩔 거예요? 가방보다 너 자체가 명품이란다. 감동이에요. 10번 넘게 간 마라샹궈 맛집. 이거 쉬워줘야 돼. 찡! 일단 야채류부터 담아볼게. 이게 뭐지? 이거는 모르겠는데 쫄깃쫄깃 식감이 아주 좋다고. 라면 사리 넣자. 싫어. 웨이라. 이라로 먹어. 말린 부분. 소고기 아니겠어? 진짜 떡시도 신했다고 좋아. 먹어. 아, 뭐라 드신 거예요? 마라샹궈예요. 1단계. 밥 두 개도 같이. 튀김국빵이야? 네. 한번 해드릴게요. 우정 마라샹궈 국빵을 받았다. 이빨의 인간이 내가 국빵을 먹는 방법. 여기 잘 보면 짧은 부분이 있는데. 또 이렇게 또. 맛있을 수 있는 국빵을 먹어야 돼. 살찌는 맛. 밥은 리필이 가능하다고. 진짜 맛있게. 와우. 이게 뭐야? 건조. 버려. 야, 치즈. 사이좋게 여기 기다려라. H2O, H2O. 이게 진짜 반짠 반짠. 반짠. 크록스에 퐁퐁프린을 붙인다면 생일 선물로 받은 크록스. 15년지기 친구가 사줬는데요. 요즘 퐁퐁프린에 빠진 걸 알고 센스있게 퐁프지비치도 줬는데요. 얘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토이 피규어랑 너무 똑같아요. 사실 넌 퐁프가 아니구나. 홀리몰리. 작은 퐁프들도 붙여볼게요. 아니, 퐁프들. 퐁프.
저 사실 크록스 처음 신는 건데 지비츠 붙이는 거 매일이 재밌죠? 이 재밌는 걸 나만 몰랐다니. 그리고 실제로 신어보니까 와 엄청 편하더라고요. 저도 친구가 준 건데요. 토끼와 당근 시리즈인가 봐요. 작은 지비츠들은 폼투랑 어울리는데 분홍 토끼는 보류할게요. 여러분은 크록스 신어본 적 있으신가요? 신어보셨다면 어떤 파츠가 예쁜지 댓글로 공유 부탁드려요. 크록스 하나 더 살까 봐요. 테마 정해서 꾸미면 예쁠 듯이요. 이번 컨셉은 과일 먹는 뽐뿌. 저 과일 낼 건데? 크. 가. 여러분은 이게 가능하신가요? 혼자 돈가스 집에 가서 초대왕 돈가스가 아니라 일반 돈가스 다 먹기요. 네? 그걸 못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주변 친구들은 못 먹어서 잡고 먹어보기로 했어요. 주문했는데 금방 나오더라고요. 제가 주문한 건 등심 돈가스. 돈가스의 정석이죠. 전 미리 다 잘라놔요. 그래야 집중하고 먹을 수 있거든요. 스프에 후추 뿌려 먹고 싶은데 물어보기 귀찮아서 그냥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저는 성공했을까요? 20분 동안 이만큼 먹었어요. 야채 남기고 싶었는데 자라나는 시청자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서 거의 다 조쉬었어요. 혼자 돈가스 다 먹기 성공. 바다 속의 구름같이 진주가 들어있는 무드 등 워터볼 오로라 무드 등 이것도 친구가 사준 건데 옵션을 구름 조각으로 바꿔서 배송받았답니다. 참고로 별 옵션은 이렇게 생겼어요. 전 잔잔한 게 좋아서 구름 옵션으로 바꿨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2만원 초중반대였어요. 어라 근데 이거 조립하기 어렵네요. 사탕 예예 투박해서 안 되네요. 얘로 조슈아 볼게요. 들어가라. 닭고용품에 됐네요. 나머지는 손으로 조슈아요. 이건 케이블인데요. USB 모드로 사용 가능해요. 근데 전 이곳저곳 들고 다닐 거라서 건전지 모드로 해볼게요. 부차. 안녕하세요. 제가 본체예요. 건전지를 넣으면 제가 발광하니까 조심하세요. 시청자들은 발광을 원하셔. 스위치 온. 뭐야? 왜 말이 없어? 저 갓반인이거든요. 스토리에 올릴 영상 찍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의미로 발광을 하는 건가? 그래도 너무 예쁘네요. 물이 회전하면서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마저 예쁘더라고요. LED 색도 계속 바뀌는데 이건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은 오후만 해야지 해. 저 갓반인. 뭐야? 눈 부셔. 넌 팔할 거야. 안 돼. 자. 뭐든지 넣어요. 짱구 장난감 상자. 예전엔 품절이었어서 못 샀었는데요. 며칠 전 더키월드 오프라인 매장에서 5,000원에 팔고 있길래 못 참고 사버렸습니다. 구독자님 선물로 하나 더 샀어요. 어서 열어보도록 하죠. 네, 살살 떼주세요. 안에 깔판 같은 게 들어있는데 네모네모한 모양을 잡아주는 꼭 필요한 아이더라고요. 으치야. 으악, 장구가 어지르고 나가서 공미선 씨가 화났어요. 망할 장구 녀석. 으아. 공미선 씨 괜찮아요. 이 장난감 상자에 때려 넣어요. 공룡도 넣고요. 오. 으아, 너. 초코비도 넣어요. 여기 짱구네 집이죠? 방금 인간 넣었어요. 수지였던 것 같은데. 증거 있냐? 힌두. 흰둥이는 귀여우니까 조슈지 않아요. 대신 좀 허전하니 이분을. 왜나야? 아. 흰둥아, 이 상자 어때? 마음에 들어요. 걸리적거리던 게 사라졌네요. 당신의 MBTI는 어떤 향인가요?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받은 이 향수. 열자마자 신박해서 놀랐어요. 샘플로 5인치 향인데요.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직접 맞아보니 바다 느낌 나더라고요. 은은했어요. 그럼 엠프제 향을 맡아볼게요. 손목에 분사하고요. 비벼요. 홈페이지에 나온 설명인데 고급스러운 향이라기보다는 끝부분 비누 향이 강했어요. 저 친구 만들고 싶어요. 친구가 필요하대서 예전에 출연했던 샤넬이를 데려왔어요. 누가 날 불렀는가? 뭐야, MBTI 과몰입 향수잖아. 또 다른 친구를 데려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교촌치. 키니 아니고 다니엘스 트루스예요. 얘는 밤쉘향인데 머리에 이렇게 바르는 편이에요. 뚜껑도 선택 가능한데 볼 형식으로 바를 수도 있어요. 인티비가 어디 갔지? 난 사교 모임 안 좋아해. 가서 친구랑 놀자. 와, 인티비다. 우리랑 놀자. 기빨려. 자. 미니 사이다 리뷰를 못했던 솔직한 이유. 델몬트 미니병 리뷰 이후 사이다 미니병이 있길래 못 참고 구매했는데요. 총 12병 들어있었고 사이즈도 앙증맞아서 굉장히 귀여웠어요. 헤헤.
이게 벤자민 무어 한정판인데 처음에 사람 이름인가 했더니 힌트 회사명이었어요. 제가 리뷰를 못했던 이유는 병따개가 없어서 당황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숟가락으로도 열 수 있었을 텐데 당근칼이나 들고 바보 같은 저의 모습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몇 달 전에 찍은 영상인데 그때 사탕이가 있었더라면 분명 힘이 되었을 거예요. 아쉬운 마음에 연주한 거 들려드릴게요. 뭐? 저 밀려요. 얘들아 도망쳐. 몰래 보는 다이소. 할로윈템. 진짜 역대급입니다. 매년 할로윈템이 나왔지만 이렇게 다양한 적은 처음이에요. 저랑 같이 둘러보시죠. 오사탄. 판방이 스티커도 있어요. 가랜드도 다양하고 캔들도 있었어요. 이게 1,000원이라니. 날 사. 으야. 반려동물을 위한 할로윈템도 있었어요. 야. 야. 우와 헤어피스다. 콜도 좋고 1,000원밖에 안 해요. 진짜 종류가 다양해서 마음에 드는 것도 많더라고요. 예, 갸악 하는 것 같아요. 아. 감성템도 있었는데요. 램프 조명 가랜드가 3,000원이네요. 조명 종류도 되게 많았는데 후박 램프가 너무 귀여웠어요. 얘도 3,000원이네요. 램프 종류가 참 다양했어요. 전 도어벨인데 사실 쓸 일은 없는데 무슨 소리가 궁금해서 샀어요. 할로윈 하면 떠오르는 호박. 모자를 썼네요. 색상이 세 종류예요. 전 얘가 좋더라고요. 이건 웃음소리가 난다고 해서 샀어요. 호박 가면이에요. 호박! 와 이거 뭔지 아시죠? 리얼하네요. 이거 두르고 에버랜드 갈 거예요. 해골 신사 인형이에요. 유령인가? 귀여운 머리띠. 이외에도 엄청 많았고요. 여기서 산 할로윈템 리뷰도 좋아요. 팔로우 하시고 기대해주세요. 여기다 포도주스 각이다. 아하.